안 볼게요 저런 거는. 예. 저 쓰리썸 바이럴이에요. 예. 얼음 빼고 주세요. 한국과 외국 차이. 컴파스 커피죠. 컴파스 커피. 예. 컴파스 커피 여기 참 좋은 것 같아. 여기 아메리카노가 1,500원인가? 존나 싸요. 그죠? 물론 맛이야 뭐 그렇게 막 고급진 맛을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편의점에서 먹는 것보다는 컴파스 커피가 훨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컴파스 커피 맛있어요. 가성비가 좋아요. 예. 편의점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얼음을 빼고 달라 그러면 이렇게 얼음을 빼고 주는 게 이게 맞겠죠? 어, 근데 너무한다. 얼음 빼고 주세요라면 원래 이 양을 채워줘야죠. 이게 웃긴다. 아니, 어떤 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은 오히려 얼음값이라 그래갖고 500원에서 막 800원 더 받고 이런 데도 있던데. 예. 아, 물이라는 게 원래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여러분들은 얼음 빼고 주세요 하면 이렇게 먹으면은 잘 줬네 이래요? 저렇게 하고 이제 얼음을 집에서 넣어 먹는 거 하죠. 왜냐면 얼음을 넣어주면은 이제 녹으면서 맛이 사라지잖아요. 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얼음 넣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그렇지, 건다는 거야? 그렇지. 녹아버리면은 그 아메리카노 그 가루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뭐 찌부해갖고 뭐 이렇게 물 쏟아내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다 뭐 이렇게 딱 껴갖고? 그죠? 아주 명예 미국인들 나섰네. 그죠? 이렇게 아메리카노 그 가루가 고운 가루가 나오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싹 눌러갖고 그죠? 어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툭 털고 밑에다가 싹 꼽아갖고 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잔에다가 이제 나오는 여기 이제 진액 액젓 그죠? 요걸 이제 그냥 요것만 먹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예?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거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요게 요거 자체가 에스프레소죠? 어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아니 난 좀 언짢네요. 아니 얼음 빼고 주세요 하면은 이 양으로 이렇게 줘요. 내가 얼음 빼본 적은 없는데 물을 여기까지 채워갖고 더 많이 해갖고 주는 게 맞잖아요. 아니 좀 더 주면 안 돼요? 에? 더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딱 반잔 나온다고 쳐요 얼음 빼고 그러면은 이거만큼 한 번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메리카노 두 잔 값이에요? 이런 씨발 존나 비싸네. 아니 큐큐 HOT 아메리카노도 저렇게 적게 주나? 그냥 얼음 빼고 달라는 말에 안 입고 와서 저렇게 주는 듯. 아, 나 언짢네. 아, 샷 추가하면 돼요? 샷 추가라는 개념이 그러면 이거를 한 잔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샷 추가라는 거는 샷을 조금 액젓을 좀 더 주고 거기다 이제 물 알아서 타 먹으라 이거 아니에요? 액젓 한 잔 더 넣는 게 샷 추가입니다. 야, 야 같다.
외국은 이렇게 준대잖아요. 외국은 이렇게 준대잖아요. 외국처럼 줘요. 외국 가라고요? 싫어요. 저는 해당 사항 안 돼. 그럼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왜 있냐? 최상 물리터가 레시피로 정해져 있다고. 레시피가 있구나. 그럼 저는 어차피 저는 이쪽 왼쪽이거든요. 저한테 해당 사항 없으니까 외국 가세요. 불만 있으신 분들. 대해답 나왔네요. 채팅창에서 외국 가래요. 여러분들 외국 가세요. 됐죠? 갑오징어 위장술. 그러니까 얘네들 참 특이하긴 해. 보면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대요. 자기 몸 색깔 바꿔갖고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얘네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닷속에서 수많은 천적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술이라는 걸 이제 배우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어나 갑오징어 뭐 오징어 이 새끼들이나 몸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얘들이. 예. 신기해요 참.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갑오징어는 아닌데 그 넷플릭스에서 나의 문어 선생님인가? 그거 꼭 보세요. 다큐 같아갖고 존나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지 말고 그래도 코트가 추천했을까 한번 봐보자. 한번 봐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예. 갑오징어 맛있죠? 맛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갑오징어 씨발 한 마리 막 3만원씩 달라 그러던데 맛은 있어요. 예. 호텔 옥상에 잘못 착륙한 외계인은 뭐야? This guy landed in the wrong roof.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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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 날 뻔했다 이 사람. Security was telling him to get down. 와. 경비원이 내려가라고 했는데 뛰어내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 외계인이라는 거야? 제목을. 아 경비원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려가라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아가 엘베 타고 내려가요. 어. 싫어. 족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야. 좆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사람? 미친놈이어도 깡 하나는 인정한다. 저거 낙하산 제대로 안 펴지면 꼬일 가능성 진짜 큰데 많이 해봤나? 그러니까 미친놈이네. 김병만이 저러다가 척추 골절 났었다고? 아 진짜요? 김세정의 타고난 센스. 아 김세정 바이럴 안 봐요? 네. UFC 새로 나온 백스핀 블로우? 우와 야 지린다. 와와 와. 이 킥을 한 선수가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이 킥은 제가 매일 연습하던 투터치 태권도 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 태권도 철권 기술 같네. 그러네. 탁 잡아 팍 때려버리네. 멋있다.
박효신 아저씨 어제자 노래 근황. 박효신이 이제 40대 아닌가요? 40대? 그죠? 나이 좀 있죠? 박효신 아저씨가. 응? 몇 살이야? 박효신. 내 쳐볼게. 박효신. 81년생이면 나이가 꽤 있네. 야, 나랑 6살 차이 아니야? 42. 42이구만. 오. 그래요. 와. 야, 미쳤다. 완전 물 올랐네. 김나박이 중에서 저는 박효신이 2위라고 항상 나얼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나 박효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저러니 티켓 값이 비싸지. 야, 완전 물 올랐는데? 대박 아니야? 아 진짜로? 아 완전 높은 고음인데 저렇게 그냥. 야, 미쳤다. 개쩐다. 아니 제가 이 영상을 봤었거든요. 원래 이 영상이었어요. 그지 맞아요. 아우 이러잖아. 누구 올라온 날짜 2년 전이에요 그 영상. 근데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진짜 보신이다 보신. 에? 진정한 보신은 박효신 아니겠어요? 보컬의 신. 야 보신이다. 미쳤다. 지금에 절대 안주하지 않는구만 박효신은. 고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이야 버트 너무 귀엽다. 저번보다 발음도 또렷해지고 더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뮤지컬 박효신이 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제 생각엔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김나박이 중에 박효신이 최고 존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효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음악 하는 사람들, 예,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CD랑 똑같다고. 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 CD랑 똑같다, CD를 삼켰다, 이런 과찬, 예, 이런 저 그 좀 오바스러운 그런 칭찬,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인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 박효신, 오, 진짜 보신이네. 넘어갈게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뜻하지 않은 DC 번개 모임. 버거킹 왔다. 반가 쓰고 번개 버거킹 왔다. 반가는 뭐야? 반차. 아, 반차? 예. 버거킹 몬스터 주니어. 주니어를 먹네. 몬스터 주니어 몇 타치? 자기 오늘 뭐 먹었다고 이렇게 인증하는 그냥 커뮤니티에 흔하디 흔한 그런 글인데, 공익 갤러리에 버거킹 온 글 쓴 대공보이. 공익 갤러리구나. 어디 갤러리인가 했네. 염글 버거킹 게이야. 너냐? 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사람인. 형상한 것이 이게 완벽하게 이함. 이게 사람인이지. 어깨 서 있노. 아이, 존나게 웃기네. 사람인. 역대급 뻔뻔함을 대하는 돌부처 택배원. 택배기사 김씨한테 전화가 왔고요. 어떤 이제 배송 완료를 한 고객의 전화였다. 택배기사 김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땡땡땡 호인데요. 예예. 아니, 택배기사님하고 통화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제 땡땡 택배에다가 지금 시켰거든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 물건을 못 받아가지고요. 물건이요? 아니, 분명히 제가 배송 제대로 했는데요. 어디시죠? 여기 어디예요? 제가 배송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 정확하게 배송을 했는데.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이거 직구라서 열흘 이상 걸린 거라고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배송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알고 보니까 2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 이 김신 일단 자신의 돈으로 보상을 했대요. 아, 그럼 고객님, 제가 그 돈 저 사신 거 저 주문서 뭐 이런 거, 예, 주시겠어요? 예. 제가 물건 찾아가지고 환불을 받을게요. 예,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물건이 도난당했을 수도 있어서 CCTV를 그날 거를 이제 돌려봤는데, 저는 이런 게 다반사고, 이게 또 고객님께 주문하신 게 20만 원짜리잖아요. CCTV를 확인하다가 경찰을 대동해서 했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대뜸, 저기 여기는 CCTV 없는데요? 이상하다.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김씨. 고객의 집으로 다시 가봤는데 여생의 말과 달리 버젓이 설치됐던 CCTV, 그리고 그 안에는 소름 돋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배송하고 가는 김씨의 모습.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문이 열렸어요.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고객. 아, 고객이 찾아갔었는데, 끝까지 못 받았다고 이제 구라를 치는 거죠. 한번 참았네요. 저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집안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니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아, 짜증나네. 뭐요? 짜증난다고요? 아니,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 드릴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앞에다 둔 게 맞냐고요. 아니 너 뭐 누가 위에서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고객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네? 뭘 몰라요? 내가 그럼 내일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를 할까요? 예? 경찰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내일까지 사과 문자 안 하시면은 제가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별꼴이야 진짜. 아니 제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요? 저기 제가 그걸 왜 오픈해요? 근데 왜 처음이랑 말씀이 다르세요? 지금 증거 말씀하시잖아요. 아 너무하시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제는요 증거가 없을 때였고요 지금은 있어요. 말 조심하시고요. 네. 아 진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와 씨발년 안 걸린다 이 개같은 년. 미친 개년이네. 경찰서에서 얘기하시죠 하니까는 택배를 갑자기 찾았다는 문자가 왔다. 겁만 주고 신고는 안 했었던 상황인데 어이가 없었다고. 저는 이제 이런 연락이 오면은 CCTV 뭐 일반 절도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객부터 의심을 한다. 왜냐면 그런 경우가 많아버리니까. 에휴. 진짜 싫다. 타인은 지옥이야. 진짜로. 정신 멀쩡해 보니까 이런 미친년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다니까요. 이런 미친년들 있어요 주위에. 아 넘어가겠습니다. 저요? 제가 왜 택배를 받아놓고 안 받았다 그래요? 나라고 채팅친 니들이겠지. 버러지 같은 새끼들. 죽어. 너네는 죽어. 이 두 글자 말고는 답이 없는 새끼들이야. 죽어버려. 오징어 덮밥이 참 맛있겠어요. 가성비 1800원짜리? 뭐야 이거? 약간 생긴 게 약간 좀 그쪽 그 저 동남아 쪽 같은데? 이게 뭐야? 닭 간 아니야? 어, 저거 냄새 존나 고약하던데? 어, 이걸 먹는다고? 닭 간을? 어! 이게 1800원이라고요? 존나 싸다. 싸네, 진짜 싸네. 제목은 왜 오징어 덮밥이라 그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대관람차 손님 싹 다 대기줄 없애버리는 마법의 간판. 관람차 내부 온도는 37도입니다 한 바퀴에 13분이 걸립니다. 그러겠다. 대관람차 안에는 에어컨 설치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이런 날씨에 대관람차 타면 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그 신종 고문인데? 대관람차. 그쵸? 거기다가 저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곤욕스럽겠다. 이 그냥 익어버리겠는데요 사람이? 스트레스 존나 받겠다. 가스 시리즈 그게 뭐야.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저 인방에서 그 벌칙으로 걸면 재밌겠네요. 저는 한 5,000개 주문할 것 같은데요? 밖에 나갔을 때? 예. 아니요, 풍선 주시면 할게요. 에어프라이어. 거시고 말씀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순 사기꾼들이었네. 여자들 레깅스. 이야. 슴뽕에, 엉뽕에, 어? 골뽕에. 얼굴, 몸매, 인성, 과거, 현재, 구라 아닌 게 없다. 씨발년들 이러는데. 아, 이건 좀 너무 심했고. 야, 이거 너무했다. 완전 뽕쟁이들이네. 야. 진짜 씨발 존나게 속고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죠? 완전 뽕쟁이들 그 자체였네. 그 여자분들이 봐도 좀 이런 자료들은 좀 불편하죠? 그죠? 솔직히 여기다 패드 한번 안 깔아본 여자들이 있어요? 다들 해보셨잖아. 그렇게들 살지 맙시다. 예? 제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진실된 모습으로 삽시다. 알겠죠? 예, 저런 거 하지 맙시다. 우영우. 참 대한민국이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영우 신드롬이 굉장히 있었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배우 박은빈 씨는 참 그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거든요 지금. 예, 매력 있네요 이분. 나름대로 그 우영우라는 그 캐릭터를 굉장히 또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 이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기자로서도 이제 본인의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는 어떤 그런 큰 계기가 됐었는데 거기다가 또 인기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박은빈 씨. 아주 2022년은 잊을 수가 없는 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저는 안 봤어요.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고요. 예. 예. 남자 둘이서 풀빌라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성비도 좋고 뭐
셋이서 하면 차라리 펜션 갈 텐데 그냥 둘이서 친구랑 둘이서 놀고 싶은데 사장님 눈빛이 좀 이상하네요. 풀빌라라. 왜 남자 둘이서 풀빌라 가는 건 좀 그렇죠. 예. 왜 갑니까 거기를? 두 창. 아니 요즘 그놈의 두 창 드립이 너무 웃기네. 강남에 있는 그 키스방. 근데 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예. 이 키스방에 이제 손님들 9,000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랍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페라 손님들의 특징 있잖아요. 페라리를 타고 혹은 뭐 비싼 시계 롤렉스 차고 뭐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 유리라는 분이 아주 뭐 대단한 분이네. 엄청나게 저 지명이 많네요. 아니 씨발 짤방 뭐냐고 이 할머니. 아 씨발 졸라 웃기네. 움직이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내 손주들 어딨어? 이 할머니 일본 할머니잖아. 지옥 천막 할머니. 이 할머니 손주인가 자식인가 그 할머니한테 총 이렇게 한번 할머니한테 한번 시켜봤는데 그게 또 인터넷에 올렸는데 엄청나게 핫해갖고 여러가지 다 들고 이제 찍으신 사진들이 있네. 이 할머니 존나 웃기네. 일본 할머니래요? 잠깐만 이거 편의점 빵 얼마 전에 GS인가 거기에 갖고 완전 핫했다는 그 크림빵 아닙니까? 줄 서서 먹는다는? 그 포켓몬 빵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굉장히 구성이 해자라서 4,500원인가 하는 꽤나 좀 가격이 나가는 크림빵이었는데 뭐 그 빵 이름이 뭐였죠? 예. 여군 연세 크림빵. 연세 크림빵이구나. 그래 96년생 신입이 이거 100억을 쓸어 담는 진짜 그 쾌거를 이룬 연세우유 생크림빵. 크림이 이만하대요. 예 존나 맛있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이 빵은 뭐예요? 근데 방금 살짝 보니까는 크림이 너무 없던데. 크림 소보로 빵 연출된 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 일입니다. 빵 봉지 사진을 보니 크림이 너무 많아 보여서 단면에 뭐 3분의 1은 크림이네요. 건강 생각해서 크림은 좀 덜어낸 건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칼로 반을 잘랐습니다. 근데 굳이 덜어낼 필요가 없네요. 좀 덜어내려고 했는데 진짜 예, 포장지엔 크림이 듬뿍이라고 써져 있는데 말이죠. 야 씨발 이건 너무했다. 예, 이건 너무했다. 양심이 그냥 뒤지셨네. 어떤 새끼가 만든 거야 이거? 크림 소보로 빵? 참 씨발 만든 거 하고는 이게 어떻게 듬뿍이냐 이 개새끼야. 그럼 만든 새끼한테 면상의 드림이라야 돼요 이런 거는 그죠? 예. 야 이 씨발놈아 이게 크림이냐 이 새끼야? 이게 크림이야? 이 병신같은 이런 거 만들고 씨발 갖다 팔고 싶냐? 어?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갖고 이 개새끼 이게 크림빵이야? 이러고 싶네. 아, 씨발. 근데 저는 어차피, 저는 빵을 잘 안 사먹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먹는 것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도시락이 됐건. 아, 이게 도시락은 그냥 그나마 좀 먹을만한데. 김밥도 포장지에는 뭐 굉장히 뭐 빽빽하게 뭐 이거저거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좆도 없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뭔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돈 많이 쓸 때는 그냥 여자랑 이렇게 술 먹을 기회가 있는데 이제 술집에서 먹는다기보다는 어떤 그 방을 잡고 주변에 이제 그 저 모텔 같은 거 주변에 있는 그런 편의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맥주 피처 하나랑 쌈배랑
저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뭐 한 38,000원에서 한 뭐 45,000원어치 쓱 시켜가지고 둘이서 마른 안주에다가 뭐에다 뭐에다 해가지고 예 그럴 때 아니면 돈 많이 쓸 일이 없어서 그죠. 근데 빵은 저는 슈퍼에서 빵 자체를 나는 파리바게뜨 말고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빵 같은 거는 잘 안 사 먹는데 포켓몬빵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래 들어가지고 예. 누가 권해서 먹어보라고 찢어먹으라고 이렇게 그냥 떼준 적은 있는데 안 먹었어요. 공군 부사관이 길에서 음란행위를 했대요. 길거리에서 고추 내밀고 다녔다는데요. 미친 새끼네 이거. 참 이런 이상성욕 가진 새끼들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야동을 보는 거 야동 보고 집에서 그냥 스스로 그냥 해결하든가 그럼 될 텐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고추 내밀고 다니는 게 무슨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또 저기 뭐야 그 공군 부사관이라는데 미친놈이네 이거. 스릴 있다고요? 해보셨어요? 밖에서 고추 내미는 게 왜 스릴 있어요? 아 예전에도 그 저 검찰도 그랬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예? 아니 그런 뉴스들이 있다니까요. 지역 사회에서 막 나오고 그래요. 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양반들이 교수, 뭐 검찰, 변호사, 뭐 야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고추 내밀고 다니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완전 인생 날아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성욕자죠, 그게. 예.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어릴 때 못 놀아가지고 나이 먹고 그러는 거라. 아니, 어릴 때도 안 그래요. 아니, 죄송한데, 어릴 때도 안 그래요. 억압되고 절제된 삶에서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는 거라고. 너무 불쌍하다. 아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나름대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도 밖에서 고추 내밀었다는 이유로. 물론 그걸 누군가가 보고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겠지만은 어우 참 루이비통에서 그 4,400만원짜리 가방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해 가십니까? 예 비행기 모양으로 있네요. 이거 하나가 제 뽀삐 값이네요 씨발. 참 웃지 못할 일이네. 예? 아 씨발 이거 하나가 내 뽀삐 바이크 BMW 바이크 내 거 뽀삐 가격이야. 어? 야. 아니 상식적으로 이걸 사지. 누가 이걸 사요? 아우 이뻐. 아우 이쁘다. 예. 가방 승이라고? 예? 둘 다 안 산다고? 에? 아 근데 이거 존나 어그로템이다. 래퍼들이 많이 사겠네요. 그죠? 예. 래퍼들은 그 랩머니라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랩으로 돈 번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 그 래퍼들이 조만간 들고 다니겠네. 어그로 존나 끌라고. 아, 너무 비싸다. 4,400만 원짜리면은 좀 그래요.
자, 이게 원숭이도 창 소식인데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네요. 예. 석 달간에 다섯 명이랑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도 창 확진자가 98%. 예, 동성 양성애자 남자였다. 그 양성애자였군요. 원숭이도 창에 감염되신 분이. 원숭이도 창 확진자 95%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 영국에서 나온 뉴스군요. 아, 소신발언 좀 해도 될까요? 예. 저는 동성애자분들을 뭐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소수자분들을 존중합니다. 예. 존중하지만 저는 싫어요. 예. 저는 싫은데 이제 그거죠. 굳이 지금 원숭이도 창이라는 어떤 그런, 예,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거기다 또 최근에 뭐 켄타우로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변이가 또 생겼다면서요.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 지구촌 사회 자체가 그냥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이걸로 인해서 죽어나간 사람들 혹은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또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그 이런 지점에서 또 이 원숭이도창이라는 게 또 키워드가 떠오르는 바람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걸 우리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성소수자 페스티벌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꼰대 같다고 하고 뭐 너무 뭐 재수 없다면 재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때에는 조금 자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퀴어 축제 맞아요. 그거 매년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때마다 일 있고 그랬잖아요. 예. 서울에서 매년 해요. 매년. 근데 또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뉴스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왜 다룰 수가 없냐면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예, 다루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못 다뤄요. 그냥 이런 인터넷 기사로는 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채팅창에 예. 자산추월 차선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 코트님은 편협한 사고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시네요. 개인 취한 존중은 21세기 기본 매너인데 그것조차 못할 만큼 구닥다리시네요. 뭐 그 말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말은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요것이네요. 맞을 겁니다. 아, 물론 님 생각도 존중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원숭이도 창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또 불안에 떨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에 떠는 것도 하나의 피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 원숭이도 창 게이 때문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적 소수자 인권이라는 게 있대요. 그 방송할 때 대들이 반했는데 안 쳐내냐? 야라이 개새끼야. 아 그래요? 어그로꾼이었네. 넌 씨발놈아 나 바이크 탈 때 나한테 죽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씨발놈아 이런 얘기할 때는 네 존중해달라고 그러냐? 씨발 완전히 똥꼬충이네 이 개새끼 이거. 어? 똥꾼형이 씨발 그냥 개새끼 그냥 볼링핀을 쑤셔넣어볼라 이 개새끼가. 넌 블랙할 거야 건방진 새끼야. 아까까진 내가 너한테 매너 있게 하겠지만 너 씨발 너 나쁜 새끼네. 아니 저 새끼가 먼저 저한테 대드립 쳤어요. 씨발 놈이 병신 같은 새끼가. 똥꾼형이다 그냥 불꽃놀이를 쑤셔박아나 몰라. 개새끼가 못하는 말이 없네. 자, 아무튼 자 볼게요. 이게 그 성적 소수자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이랑 연결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어떤 룰이 있나 봐요.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을 모사하는 표현에 주의해야 하고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사회 병리 현상이랑 연결 짓지 않는다. 예. 그래요. 한국 기자협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효주 기자님은 참 용기 있으신 분이네. 아니면은 이제 저걸 이제 약간 우회해가지고 동성애자 그 팩트를 기반으로 그냥 기사를 쓴 거겠네. 그죠?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네요. 네. 성관계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던데 개소리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아, 저 동성애 자체는 존중을 한다니까요. 나는 싫지만 예. 존중하는 거랑 나는 싫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싫지만 예, 존중은 한다. 그들의 행동은 존중한다. 예. 다만 그냥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들? 예, 동성애 자체를 막 혐오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거고 개인적인 그런 걸 저 빼앗는 거고 존중하되 싫어한다. 예, 딱 요거죠. 근데 트랜스젠더는 좀 좋던데요? 아니, 그들이 취향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성격이 좋더라. 예. 트랜스젠더들이 성격이 좋아요. 예. 아니 성격 좋다고 성격. 아니 풍자님 말고 풍자님은 내가 뭐 만나보지도 못했고 저기 했지만은 그럼 저 뭐야 제가 좀 이제 좀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백종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저 뭐야 손님을 또 봤는데 괜히 손님한테 말 걸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네요. 예. 아유 또 오셨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비스. 예, 아이고 또 오셨네 하면은 손님이 그 다음부터 잘 안 온다. 아유 오셨네 또 오셨네. 그리고 뭐 저기 뭐 하나 좀 갖다 드려. 이 정도로 싹 안 쳐다보고. 아이고 또 오셨네요. 이거 좀 더 드시고. 캡처를 족같이 했네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씨발. 영상을 봐야겠는데.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네, 캡처를 족같이 했네. 손님 50%만 내가 아는 손님은 끝까지 가요. 오는 게 골목시당 하면서 니네 가맹점인가 잘해 니거나 맞는 얘기도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처음에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골목시당 할 때 인터뷰 들으면 왜 하냐고 그러면 우리 가맹점 점수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시작한 거거든요. 가맹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물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 그럼 내가 10년 계약해 드릴게. 임금이 예를 들어서 너무 길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런 얘기 같아요. 예. 손님들 뭐 자주 온 손님 있고 그러면 아우 또 오셨네 이런 얘기보다는 뭐 그냥 가볍게 반가운 어떤 눈인사 정도만 해라. 그리고 음료수 하나 정도 혹은 살짝 깎아주거나 밥 한 공기나 뭐 요 정도 깎아주는 거나 저걸 말해줘야 예. 알 정도면 얼마나 원숭이들이 장사를 하는 거냐. 이런 비행신. 맞아요. 근데 뭐 그냥 음식점 왔으면은 예.
저는 그래서 그 한밭집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밭집을 겁나 좋아하는데 한밭집이 이제 그 노동자분들이 이제 아침에 가시는 데 있잖아요. 5시 30분이나 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사하실 시간 돼갖고 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 종료하고 갈 만한 식당이 없으니까 제가 한밭집을 가는 거예요. 예. 막 주변에 공장 있고 막 건설 현장 있고 그런데 거기 가요. 갔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 넓고 그런 데거든요. 가가지고 6,000원이나 7,000원 주면 1인당 예, 원하는 만큼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예, 주인 아저씨는 항상 TV 보고 이러고 있고 그냥 예, 의자 하나에다가 이렇게 어깨 걸치고 이러고 그냥 있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좀 아주머니도 살짝 바쁜 것 같으면 슥 가가지고 그냥 조금 도와주고 예, 그러고 있어요. 자율배식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예. 맞아, 주인장 아저씨는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면 참 좋긴 하더라고 그런 게. 예. 그 남자들이 식당 가면 특이 그거야. 남자들 식당 가면 특. 나 그거 봤었는데 내 시청 기록 그거 못 보나 보네. 그래. 남자의 소울푸드 돈가스 지진다. 어? 아니 원숭이가 빠른데 원숭이가 하나도 없어. 뭔 소리야, 잘 찾아봐. 아 진짜 양파랑 파만 있어. 아 여기 있네. 어디? 네 얼굴. 정말 나 닮았어 진짜로. 아 솔직히 너 진짜로 진짜로 오징어 닮았어. 다시 해달라고 할까? 아줌마 그냥 쳐먹어 병신아. 하나야 오징어 덮밥에 오징어를 빼앙 볶았네. 근데 저 새끼들은 왜 말을 안 하지? 맛있는데? 조금은 납득하기 힘들지만 이게 바로 남자 녀석들의 세계입니다. 남자의 소울푸드 돈가스 지진다. 어? 아니 오징어 덮밥인데 오징어가 하나도 없어. 뭔 소리야, 잘 찾아봐. 아 진짜 양파랑 파만 있어. 아 여기 있네. 어디? 네 얼굴. 정말 나 닮았어 진짜로. 아 솔직히 너 진짜로 진짜로 오징어 닮았어. 다시 해달라고 할까? 아줌마 그냥 쳐먹어 병신아. 하나야 오징어 덮밥에 오징어를 빼앙 볶았네. 근데 저 새끼들은 왜 말을 안 하지? 맛있는데? 조금은 납득하기 힘들지만 이게 바로 남자 녀석들의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벽을 무너뜨려. 어우 미안합니다. 오줌 싸고 왔어요 급하게. 방금 끝났지?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봤어요? 예. 두 번이나 보셨어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USB래. 아 미안합니다. SUV 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예전에 그 저기 저 일론 머스크가 그 저 만들어 그 사이버 트럭인가? 예. 그것 마냥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네요. 예. 중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요거 무지하게 크네요, 트럭이. 아니 트럭이 아니라 SUV가. 예. 고급지네.
어우 내부 지리는데? 야 중국이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올 거는 다 따라왔어요. 그죠? 중국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씨발놈들이 개새끼들이 40억짜리 만들었어? 이게 씨발 40억짜리냐? 개새끼들 그냥 돌았네. 무시해도 돼요. 네, 이 씨발놈들이 존나 비싸네. 아니 왜 이렇게 비싸? 40억 개바지. 살초기 어서와. 어. 한 놈만 걸려라. 아니 나는 이제 이거 저 살초가 고맙다 500개. 아니 근데 난 이게 그건 줄 알았어. 그 약간 양산하는 그런 찬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놈만 걸려라 같은 느낌이네. 예. 아이씨 40억은 선 넘었지. 누가 중국 차를 사. 날아다니는 거 아니면 안 사. 아니 날아다니고 안 사 씨발. 말도 안 돼. 중국 너무 좋아하지 마라. 중국차 폭발하는 거 이거 한번 봐볼래? 뭔데요? 곧 한국에도 출시하는 중국 자동차. 오오오오오! 어우, 야. 한 놈만 걸려라. 바로 40억짜리 폭죽 터쳐줄게. 말도 안 돼. 차가 그냥 가만히 있다 터진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 했겠지. 와 씨발. 어우 무섭다. 쉣. 자 그에 비해 롤스로이스 SUV 칼리넌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 칼리넌이라는 이 SUV가 돈 많은 부자들이 별로 티 안 내고 그냥 소소하게 타고 싶은 차 좀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이냐 이런 일대에서 굉장히 좀 인기 많은 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쁘네요. 4억이라고 합니다. 찐 부자인데 티 안 내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 저 외부의 디자인이 그렇게 4억짜리 차처럼 안 보여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타고 다니는 부자들의 차라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내부는 지리네요. 너는 못 산다 이 이야기네. 근데 저런 거 타면 뭐해요 여러분들. 예. 예?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샤워 한번 갈긴 다음에 반스 입고 트렁크 반스 입고 그냥 예? 거실 앉아가지고 캔맥주 시원한 거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냥 치킨이나 뜯어먹는 게 최고죠. 예. 굳이 저런 걸 타려고 막 그 자신을 이렇게 착취하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